자, 북커스 33 맞죠? 북커북. 자,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둘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가 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할 수 있죠? 그렇죠. 목적어가 두 개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하지만 인신매매범 되지 말라 그랬고요. 됐습니까? 사람을 제작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뚝딱뚝딱. 그 다음에 사람을 요리하지도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사람을 그리지도 못할 거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가능하다 그랬어. 뭐 받았다.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건 가능하다 했습니다. 관람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history was taught 까지가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끊기겠죠. 뭐뭐뭐 them by Mr. Kim. 자,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보면 일단 첫 토막 history was taught의 뜻은 역사가 뭐 좀 우리말에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해석이 자꾸 어색한 부분이 있죠. 역사가 가르쳐졌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시제는 과거라는 사실과 여기에 teach의 3단 변신 뭐기 때문에 teach, taught, taught이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여서 history가 teach를 했겠어? history가 teach를 당했겠어? 당연히 그러니까 역사 교육되었다? 당연히 to them이겠죠. 우리 그들에게 역사가 교육되어졌는데 그들에게 그럼 교육한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교육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by Mr. Kim. 김 선생님에 의해서 역사가 그들에게 가르쳐졌다. 김 선생님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자, 좀 이따가 다른 형태로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을 쭉 만들어 보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Spaghetti will be cooked. 첫 토막이죠. 스파게티가 뭐랍니까? 스파게티가 요리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먹을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들에게 엄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for us 해야 되겠죠. Spaghetti will be cooked for us. 스파게티가 우리를 위해서 요리될 거야. My mom, 엄마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좀 이따가 요거 할 때 두 가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한 가지만 가능한지 잘 생각해 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The bag was bought. 여기까지가 첫 토막이죠. 그 다음에 뭐뭐뭐 me by my best friend. 그 가방이 뭐 했답니까? 그 가방이 구입되었답니다. 됐습니까? 뭐 구입되었다 뭐 팔렸다? 뭐 팔렸다 해도 되겠죠. 팔렸는데 for me 나를 위해서 그 가방은 날 위해 구입됐어. 그 다음에 산 사람, 구입한 사람 by my best friend. 나의 절친에 의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A funny story was told. 웃긴 이야기가 뭐했다? 전해졌다. 됐습니까? 누구에게? To us겠죠. 우리들에게 by the old woman. 그 나이 드신 여자분에 의해서 웃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By the old woman. 그 할머니에 의해서.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History was taught to them by Mr. Kim. 자, 우리가 같은 문장을 전달하는 다른 형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무조건 한 가지 형태는 무조건 다 가능합니다. 무조건 어떤 형태의 문장은 다 가능한지 첫 번째 문장에서 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History was taught to them by Mr. Kim의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무조건 가능한 형태는 뭐다? 그렇죠. 능동태는 무조건 가능하겠죠. 그러면 누가다? Mr. Kim. 오케이. Mr. Kim이 한 행위를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됩니까?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Mr. Kim tau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m history. 자, 우리가 뭐 능동태는 사용식으로 하겠습니다. Miss Kim taught them history. 김 선생님이 그들에게 역사를 가르쳤다. 무슨 시제에 가르쳤다? 과거 시제에 가르쳤다. 이건 무조건 가능하죠. 자, 이게 우리가 중1 때 배웠을 때 얘를 요 위치로 바꿨을 때 뭔 댐이 되는 거다? 투 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투가 선택돼야 된단 말이죠. Mr. Kim taught history to them. 자, 그러면
이제 살펴봐야 될 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형태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문장의 시작은 일단 뭐라고 써놓고 말이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They was taught. Okay. 중일 지적을 해야 되나요? They were taught. 자, 일단 해놓고 이게 뭐 인신매매범이 되거나 사람을 제작하는 거나 사람을 요리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닌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They were taught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들은 수업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써보면 되겠어? They were taught. 뭐에 대한 대답 쓸 차례입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을 쓸 차례죠. They were taught. 그들은 교육받았다. 무슨 교육받았는데? History. 그 다음은 빨리빨리 좀 합시다. By Mr. Kim. They were taught history. 그들은 역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 선생님에 의해서. 그래서 총 같은 얘기하는 게 문장으로서 몇 가지가 가능하냐? 네 가지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History was taught to them by Mr. Kim. Mr. Kim taught history to them. Mr. Kim taught them history. They were taught history by Mr. Kim. 이 네 가지 문장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하필이면 네 문장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네. 그치? 하필이면 네 문장이 똑같은 얘기를 하네. 그쵸? 학교 선생님들 좋아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paghetti will they cooked for us by mom 이라는 문장. 자, 일단 무조건 가능한 거 만들어 볼까요? 누가 다? Mom will be 엄마가 지글지글지글 will cooked. 아, 조동사 뒤에 동사가. 엄마가 요리할 거라고 미래 시제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Will cook us spaghetti 하면 되겠죠. Mom will cook us. 엄마가 우리들에게 스파게티를 요리해 줄 거야. 자, 이게 이제 중1 때 배웠던 거 그 형태로 바꾸면 보너스다. For us. 나 Mom will cook spaghetti for us. 우리들을 위해서 스파게티를 요리해 주실 것이다. 됐습니까? 이 형태 두 가지를 무조건 가능하죠. Mom will cook us spaghetti 이 형태도 되고요. 그 다음에 Mom will cook spaghetti for us. 그래서 사형식을 삼형식 전환할 때 cook은 for를 쓴다는 것 때문에 여기 for를 써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렇다면 이번엔 뭐라고 써놓고 we will be cooked 해놓고 엄마 무서우니까 됐습니까? 얘는 그 형태는 안 된다. 사람이 will be cooked라고 사람이 요리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bag was bought for me by my best friend. 무조건 가능한 형태. 그렇죠. My best friend bought me the bag. 나의 절친이 나에게 그 가방을 사줬다. 그러면 얘가 1학년 때 배웠던 거 뭡니 되니까 for me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the bag was bought for me by my best friend. 자, 그 다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I bought야. 내가 산 거야 이제. 친구가 샀다가 내가 샀다가 I was bought 해놓고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됩니까? I was bought가 내가 팔렸습니까? 얘는 사람이 구입됐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A for history was told to us by the old woman 에서 무조건 가능한 형태 The old woman 'The old woman told us a funny story.'
그래서 얘가 told a funny story bonus 되기 때문에 to us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to가 알맞은 정답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버전 또 we was야. 그냥 was라고 하는 게 실수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We were told까지 써놓고 말이 됩니까? 되죠. We were told. 그 다음에 was에 대한 대답인 a funny story by the old woman 이렇게 표현하면서 We were told a funny story. 우리는 웃긴 이야기를 들었어요. told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말하다라는 표현만 되는 게 아니고 수동태로 표현하면 들었다. 됐습니까?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거죠. We were told. 가능하다. Hey. 그렇게 첫 번째 사형식의 첫 번째 문제 묶음 살펴봤고요. 두 번째, 괄호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단어의 형태를 좀 바꿔달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생각할 때 우리는 끊어있기 순서대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a small box로 시작하고 있는데 일단 한글 써보면 작은 상자가 상자가 보내졌다. 작은 상자가 나에게 보내졌다. 오, 혹시 폭탄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하란 말이죠. 그럼 요대로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작은 상자가 보내졌습니다. A small box was it was sent to me. 여기는 행위자가 안 나오는 거죠. 왜 안 나올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얘는 by someone이라 적은 것 같네요. A small box was sent to me by someone. By someone 왜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a house가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뭐라고 쓸까? 오케이. 시제가 현재죠. 집이 제작된다. 나의 강아지를 위해. 이거 하란 말이죠. 그러면 요대로 만들어보면 A house is made for my dog. 그러면 뭐 A house is made for my dog이니까 여기는 뭘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by me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A house is made for my dog by me. 뭐 by my father, by my mother 일 수도 있겠지만 우린 by me로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거 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해보면 뭐 나는 저 남자한테 운전하는 법 배웠어. 요 얘기 하고 싶었던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저 남자한테서 운전하는 방법을 배웠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I was taught how to drive by that man. I was taught. 얘는 by that man이 있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A small box was sent to me by someone에서 무조건 가능한 버전 someone sent me a small box 에서 요거 하면 뭔미 되니까 someone sent a small box to me 되니까 위에 to me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버전 I was sent. 됩니까 일단? I was sent. Okay. 내가 뭐 했다? 내가 보내졌다.
이동한 게 내가 돼버리죠. 이동한 건 납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내가 어디로, 누가 나를 휙 집어 던졌나 봐. 그래서 안 됩니다. Someone sent me a small box. A small box was sent to me by someone. 됐습니까? 그 다음 버전. A house is made for my dog by me. 일단 무조건 가능한 건 I make a house for my dog. 그래서 I make 어떻게 할 수도 있었다. I make my dog a house.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뭐라 그래요? 사형식으로 표현했는데 얘를 삼형식 하니까 for my dog이 됐던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버전이죠. 그래서 my dog 갑자기 was 할래요? 계속 현재 시제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헤이, 그래서 안 되겠죠. 나의 개가 제작됐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무조건 가능한 버전 the man out out to drive 끝 to me. That man taught how to drive to me. 그래서 that man taught me how to driv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That man taught me how to drive. 저 남자가 나에게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좀 이따가 얘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That man taught me how to drive를 보고 뭐라 그런다. 사형식인데 얘를 삼형식 전환하면 to me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버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버전. 그렇죠. How to drive was taught 까지 일단 쓰고 말이 됩니까? 되죠. 운전하는 방법이 교육되어졌다. 그 다음 뭐 How to drive was taught to me. 운전하는 방법이 나에게 교육되어졌습니다. By that man. 저 남자에 의하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고 문서 배웠더라 우리가? 문법 제목이 뭐예요? How to drive. 문법 제목 몰라요? 아시들? 또 얘기합니까? 이 얘기 내가 한 이제 한 최근 기억만 해도 한 여섯 번은 얘기했어. 최소한 최근 3개월 동안의 기억만으로도 한 여섯 번은 얘기했다. 의문사 플러스 투두라고요. 그래 why to do는 없다라고 했던 그 파트에서 배웠던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선생님 뭔 얘기 하던가요? 얘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다 라고 얘기 안 합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면서 얘기했죠. 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얘기 좀 해봐. 입에 뭐 본드 발라놨냐?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배웠던 게 언제니까? 과거니까 내가 어떻게 운전할 수 있는지 또 언제 운전할 어떻게 운전할 수 있는지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시제가 말이 되도록 정리하는 거. I was taught how I could drive by the man. 그래 놓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어? 2학년 2학기 주요 문법에 포함되는 뭐라 그랬어요? 간접 의문문이라 그랬고요.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뭐의 역할을 한다?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how를 구분하는 것도 자꾸 물어보더라. 여러분들이 how를 두 가지를 배웠죠. 의문사 how 제일 먼저 배웠고 그 다음 뭐도 배웠어요? 최근에 관계부사 how도 배웠잖아요. 관계부사인지 의문사인지 이 문장에 들어있는 how를 묻는다면 당연히 뭐겠다? 대답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당연히 의문사겠죠. 얘를 보고 우리가 문법 제목이 뭐였는데? 의문사 플러스 to do, 의문사 to 부정사라 했어. 그럼 얘 당연히 갑자기 관계사로 바뀌겠냐? 그래서 내가 그 아저씨한테 직접 찾아가서 뭐라고 물어봤을까? That man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을까 내가? 그 남자한테 찾아가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 이렇게 물어봤겠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데? 직접 의문문이라고요. 직접 의문문. 얘가 뭐라고요? 얘가 간접 의문문이면 얘는 당연히 뭐겠어? 직접 의문문이겠죠. How can I drive? 라고 내가 그 남자 찾아가서 물었겠지. 제가 어떻게 하면 운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보여? Can I drive? 하니까 물음표 직접 묻는 느낌이죠. 근데 얘가 어순이 다시 묻지 않는 어순으로 바뀌면서 뭐까지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시제까지 신경 써줘야 되는 이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제 문법 제목도 좀 알아라 이것들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미치신 부분을 주어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써라. He showed me wonderful magic. 그는 나에게 멋진 마술을 보여줬죠. 그러면 얘를 주어로 바꿨으면 I was 뭐 여기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show의 3단 변신 뭐예요? show showed showed 또 됐고 show showed shown도 가능하죠. show showed showed show showed shown I was showed I was shown 이게 좀 더 많이 쓰일 겁니다. I was shown 그 다음 뭐 wonderful magic by him I was shown 나는 구경했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show의 뜻을 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어. show의 뜻하고 see의 뜻은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show의 뜻이 뭐예요? 보여주다고 see는 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as showed는 보여주는 행위를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I was shown의 자연스러운 우리말 해석은 내가 뭐 했다? 보여주는 행위를 당하면 나는 뭘 한 거야? 사람 내가 그 남자가 날 들고 와갖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당했나봐요. I was shown의 자연스러운 해석은 뭐겠어? 제발 좀 이거는 말이다 언어다 언어. He showed me wonderful magic. 그가 나에게 멋진 마술을 보였으면 나는 뭐했다? 봤다고요. 됐습니까? I was shown의 자연스러운 우리말 해석. 난 봤다. 뭘 봤는데? Wonderful magic을. 그 wonderful magic을 한 사람은 누군데? 보여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군데? By him. 됐습니까?
그럼 내가 마술을 부린 거야? 아니야. 아닌 거죠. 그 자꾸 이걸 헷갈려 한다니까 나중에 수동태 문장 쭉 읽고 나서 수동태 문장이 들어있는 문장을 쭉 읽으라고 그래놓고 다음 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과 불일치하는 걸 고르세요. 그러면 나는 마술 원더풀 매직을 난 멋진 마술을 했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맞는 줄 알고 있다니까. 내가 하긴 뭘 해. 나는 구경했을 뿐인데. 자, 지금 설명하는 건 왜 설명하는 거죠? 이런 설명을 왜 하는 거죠? 문법 문제가 어떻게 독해 문제, 읽기 문제와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하는 거야. I was shown은 분명히 나는 본 거야. 응? 내가 원더풀 매직을 한 게 아니라고. 그냥 대충 해석하면 내가 뭐 원더풀 매직을 했나 보다. 웃긴 소리 하고 있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토니 gave her an interesting book. 토니가 그녀에게 재밌는 책을 주었답니다. 그러면 her를 주어로 바꾸라 했으니까 그녀가 무슨 시제 뭐 했다라는 말로 시작하면 돼. 과거 시제 받았다. 그러면 그녀가 과거에 받았습니다. She was given what? An interesting book by Tony. 하면 되겠죠. She was given an interesting book by Tony. 그녀는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책을 토니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interesting book을 받은 사람은 누구야? She죠. She. 준 사람은 누군데? 토니. 제발 행위자하고 그 행위를 당한 사람을 구분하란 말이야. 독해 문제에서. 됐습니까? She bought me dinner last night. 그녀가 나한테 어제 저녁 식사를 내가 쏠게 사줬대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밑줄 안 끈 이유는 인신매매범 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밑줄 걸어놓진 않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녁 식사가 뭐 했다라는 말로 시작하면 된다. 우리말로 저녁 식사가 무슨 시제 뭐 했다. 과거 시제 구입되었다. 아, 먹혔습니까 여기? 그래서 그 말로 영어를 시작하면 dinner was bought. 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For me by her last night. Dinner was bought for me. 저녁 식사가 나를 위해 구입됐습니다. Dinner was bought for me by her last night. 어젯밤에 그녀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대화에 민감에 알맞은 말을 쓰랍니다. Did she make her the doll? 하고 있죠. 그녀가 그녀에게 인형 만들어줬니? 그 여자의 할머니께서 그녀에게 인형 만들어줬니? Not now. The doll was made. For 까지 써야 되겠네요. 일부러 for도 쓰라고 써놨네요. No, the doll was made for the girl by her mom. 그래서 그 인형이 만들어졌어. For the girl, 그 여자아이를 위해 by her mom, 그녀의 엄마에 의하여. 그래서 for를 열심히 쓰고 계시죠. 그렇죠? Okay, the doll was made for the girl. Okay, 다음. 아, to를 적었습니까? 뭐? The doll was give to the girl 이랬다 이렇게 썼다고? 자, make 동사가 사형식, 삼형식 전환할 일단 was made 인형이 만들어졌었다 과거 시제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과거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The doll was made for the girl by her mom. 그 다음 did Mr. Lee give you the package? 그래서 이시 아저씨, 이시 아저씨가 너한테 그 패키지는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꾸러미 같은 거죠. 패키지를 너한테 줬었니? 아니야, the package package... 무슨 is given 같은 소리 하고 있네. Did he give인데 지금. No, the package was given to me
그 패키지가 나에게 주어졌어. By Mr. Jin. 진 씨 아저씨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건 잘 안 보이나 봐요. 됐습니까? 자, 수동태 문제에서 어떤 것이 출제될 것 같은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문제를 풀면서 경험이 쌓이고 내가 뭘 잘 틀리는구나 라는 것들 데이터가 쌓여야 되겠죠, 이제. 됐습니까? 자, 이제 5형식으로 넘어갑니다. 뭐 이제 하도 설명 많이 해서 더 추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5-1이니 어쩌니 어쩌니. 자,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어라. 그래서 doing yoga makes us healthy. 그래서 5-아 이건 성모 가야 되겠다. 문장의 형식을 아직 잘 모르겠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가하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So 했는데 요가 is healthy 하시려고요? So we are healthy. 5-2 5형식이 맞는 거. So 하면 5형식이 맞는 거 증명할 때 쓰는 거 아니야? So we are healthy by doing yoga. 우리는 요가를 함으로써 건강해집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제 체크했고 목적어 체크하셨죠? 그래서 we자, 그래서 사형식 할 때 we are made 하고는 다르다 했어. 사형식에서의 we are made, 뭔가 제작되어진다는 의미의 make일 때는 이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색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are made, 제작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했어. 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누구를 어떤 뭘 시키긴 시키기, 이게 무슨 사역동사야? 5-3의 B야? 누구를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뜻인 거지. 제작한다. 어떤 실질적인 어떤 물체를 만들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 거죠. 아닌 거죠. We are made. 우리가 되어진다. 그건 뭐? healthy. 아, 여기 뭐 동사라가지고 to healthy 뭐 이렇게 해야 되나봐요? 5-3의 B인가봐요? We are made healthy. 우리는 건강하게 되어진다. 그 다음 남아있는 건 뭐? By doing yoga, 뭐 하는 것에 의하여, 요가 하는 것에 의하여. We are made healthy, 우리는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By doing yoga. 아까 전에 내가 이게 5-2임을 증명할 때 했던 문장하고 거의 똑같네요. So we are healthy by doing yoga. 근데 거기다가 we are healthy 했던 걸 made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진다 정도에. We are made, we are healthy 하면 우리는 건강하다인데 we are made healthy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점점 되어져 간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추가되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we call an elevator a lift in England. 그래서 얘는 뭐 5-2 맞아요. 끊어읽기 해서 읽어주세요. So, an elevator is on lift in England. 됐습니까? An elevator is a lift. Elevator는 lift다. In England. 어느 동네에서? 영국에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목적어처럼 보이는 게 두 개 보입니다. 생긴 게 call AB, give AB. 마치 5-1에서 조심해야 될 건 여기도 명사가 오고 여기도 명사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형식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사형식이 전혀 아니고 이 문장에서 지금 얘를 수동태로 바꿀 때 주어가 될 녀석은 누구야? 주어가 될 녀석은 누구냐고요? 오케이. 그래서 an elevator is
cold or lived in England. 그리고 이게 바로 by them을 대표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By them 왜 안 쓴다? 오케이, 왜 안 중요하다? 당연히 뭐 대신 왔다? 영국 사람들 대신 왔겠죠. An elevator is called. 엘리베이터가 불립니다. What? 뭐라고 불리는데? Lift라고. 어디에서 그러는데? In England.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전에 선생님이 so 했던 문장하고 완전 똑같죠? 완전 똑같진 않지만 아까 so 했던 문장은 뭐였어? so 했던 문장은 뭐예요? so 였죠. 거기에 is cold를 넣어서 라고 불린다. a lift 라고 불린다. 요 정도만 더 추가된 거죠. He told me to stay longer. 그래서 5-3의 A죠. 그는 나에게 더 조금만 더 오랫동안 머물러 달라고 말했다. He told me to stay longer. 오케이. 그러면 주어가 될 녀석과 시제 챙기셨죠? 그래서 I was told. 그 다음 나는 얘기를 들었다. What? To stay longer 하라는 것을 by him. I was told to stay longer. 나는 조금만 더 오랫동안 머물러 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By him. So. 내가 그 사람 말에 그 사람의 부탁을 들었다면 so. 'I stayed longer. 나는 좀 더 오랫동안 머물렀다. He told me to stay longer, so I stayed longer. 됐습니까? 다음 문장을 능동태로 바꿨어라. 그래서 He was elected class president by us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 그는 뽑혔다. What? 반장. By us. 우리들에 의하여. 그는 우리들에 의해서 반장으로 뽑혔습니다. 2번 누가 다? The bottle was found empty by me.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병이 관광객 한 분 계시네요. 그 병이 발견되었다. empty 가서 발견된 거죠? empty 반대말은 뭐야? 풀이겠지. 어떻게 중2가 empty 뜻도 모르냐. 와 환장하겠네 이것들. 하긴 내가 잘못이지. 내가 단어 시험을 빡세게 안 쳐서 그렇지. 다른 학원처럼 맨날 단어 시험 치고 이래야 되는데. The bottle was found. 그치 맞지? empty. 어? 어 반대말이 풀이라니까? 저러고 있습니다. 어, 텅 빈이겠지. 텅 빈. 어? 가득 채워진 거에 반대말은 텅텅 빈 거 아니야? 그 병은 빈 상태로 발견됐다. By me. 오케이. 그 다음에 He was asked to close the door by her.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는 요청 받았죠? What? 무슨 요청 받았는데? 문 닫아달라는 것을 그녀에 의해서 그는 그녀에 의해서 문 닫아달라는 것을 요청받았다. 문 닫을 사람 누구? 문 닫을 사람 누구? He. 그러면 she가 한 건 뭔데? 요청을 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능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He was elected class president by us니까 그래서 누가 다 시제랑 주어 챙기셨죠? 누가 다? We. 'We elected him
class president. We elected him class president. 우리는 그를 반장으로 뽑았습니다. He was elected class president. 그는 반장으로 뽑혔습니다. So he was class president. 그는 반장이었다. 뭐 물론 he is 뭐 class president일 수도 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Okay. 계속해서 the bottle was found empty by me의 능동태 버전 주어하고 시제하고 챙기셨죠? I found the bottle empty, so the bottle was empty. 그 병은 나는 그 병이 텅텅 비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 병은 비어 있었다. The bottle was found. 그 병이 인지되어졌다. 인식되어졌다. 어떤 상태로 인식되어졌다. Empty인 상태로. 그래서 이거 해봤더니 얘는 5-. 네? 5-2죠. Find a 어떤.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He was asked to close the door by her. 그래서 주어랑 시제하고 챙기셨죠? 그래서 누가다? She asked him to close the door. 그래서 얘는 5-. A. Tell A to do. Want A to do, ask A to do. 그녀가 과거에 요청했다. Him에게 what to close the door 해달라는 것을.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이번에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달래요. The boy is thought to be very diligently.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The boy is thought to be very diligently.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그 남자아이는 여겨진다. 그 남자아이, the boy is thought. 그 남자아이가 여겨집니다. 그 남자아이가 뭐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 아무 때나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 관광객이죠. 뭔 그 남자애가 생각을 해, 생각을 하기는. 오케이, 그 다음 뭐? 그 diligently 안 찾아봤어. 모른다. 있다고 소리하세요, 또. 응? 매우. 그 남자애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우 부지런하다고 여겨집니다. 아, 걔 참 부지런하더라. 오, 그 남자애가 생각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지런하게, 부지런한. 그래서 어디가 틀렸어요, 위에 문장은? 오케이. 왜 그래야 돼요? So. 그렇죠. So, the boy is very diligent. 이 말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diligent 해야 되는 이유를 증명해 주세요. 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이걸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보세요. People think the boy to be very diligent. 됐습니까? 근데 뭐 이거 뭐 하러 넣는지 모르겠어. People think the boy very diligent. 그래서 5-. 5-2죠 지금. 쓸데없이 5-3에 A를 해놔서 이거 뭐하러 5-3에 A를 해? 어? 그래서 지금 구조가 think
구조를 간단하게 하면 뭐예요? 이 부분 구조를 간단하게 분석하면 뭐 어떤 구조예요? 그렇죠. Think A 어떤 So The boy is So the boy is very diligent. 아까 했던 문장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는 분명히 부지런하게가 맞지만 영어로 diligently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예 5-2니까 오케이 이거 people think the boy very diligent 에 해석도 써볼까? 해석을 쓰면 사람들은 그 남자아이를 매우 부지런하게 생각합니다. 또 부지런하는 암만 봐도 안 나와 우리말에서 자연스러운 해석은 하지만 영어에서는 부지런하게 우리말로 부지런하게 랍시고 여기 diligently 쓰면 안 된다고요. 이번 2학기 때 이 시험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지금 이제 diligent가 와야 되는데 diligently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문법도 하나의 문제 유형 중에 하나고요. 그 유형의 문제를 보고 뭐라 그러냐?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용사 자리가 옳겠냐? 부사가 오는 게 옳겠냐는 뭐 여러분들 제일 먼저 그 시험 문제가 제일 나오는 걸 제일 먼저 만난 건 무슨 동사 할 때 제일 먼저 만났고 감각 동사 할 때 제일 먼저 만났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지금 이런 식의 문제 수동태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5-2로 문장을 구성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뭐 she made me happily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다 랍시고 happily 써놓고 맞냐 틀렸냐 5-2를 써야 되는데 5-2를 쓰려면 make a 어떤이 와야 되는데 왜 happily라는 어찌가 와있냐 이거 틀렸다 she made me happy 해야 된다 이걸 보고 문제 유형이 뭐라고요 문제 유형이 뭐라고요? 형용사가 올바른지 부사가 올바른지 선택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도 만나게 될 예정이다? 고등학교 때도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 문제 많이 나와요. 다음 중 올바른 걸 고르시오. 해놓고 3개 정도 만들어놔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교재할 여러분들 뭐 학습자료 만들 때 뭐 이런 거 뭐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런 거 많이 만들어 하잖아 이런 게 여러분도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런 시험 문제 보면 여러분들 아 이런 거 물어보면은 에이 거의 다 형용사가 맞더라 이러면서 형용사만 고르면 또 문제 내는 사람은 아 여러분들 맨날 형용사가 옳냐 부사가 옳냐 올바르냐 이거 물어보면 맨날 형용사 고르던데 아, 나는 좀 생각을 바꿔서 한 번 더 문제를 꽈서 나는 오히려 부사가 오는 게 올바르게 문제를 출제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I was told turn off the computer by him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내가 뭐 했답니까? 내가 들었죠 오케이,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컴퓨터 꺼달라 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I was told to turn off the computer by him.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증명해 주세요. 왜 이래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야 이거? 능동태로 바꿔본 거죠. 그래서 5-3에 A죠. Tell A to do의 구조죠. 누구누구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He told me to turn off the computer. 그러니까 당연히 to turn off the computer가 와야 되겠죠. I was told to turn off the computer. 난 컴퓨터 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됐습니까? I am expected to be a lawyer by her 하고 있네요 오케이 누가다 나는 아 experienced야 나는 기대된다 예상된다 기대된다 변호사가 되는 것으로 누구에 의해? 그녀에 의해
나는 변호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에 의해서.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뭐가 되겠다? Expected to be a lawyer by her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 왜 그렇죠? She expects me to be a lawyer. So, I will be a lawyer. 그래서 5-3의 구경 오셨어요? 여기 뭐 서울 동물원이야? 어? 맞는 것 같은데. She expects me to be a lawyer. 그녀는 내가 변호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 am expected to be a lawyer. 예, 그대로 써야 되겠죠. 왜 도대체 왜 being이냐고. Expect A to do. Expect는 누구처럼? To do만 좋아합니다. 칼질 쭉 하랍니다. 나는 아빠에게 세차해달라는 부탁 받았다. 누가? 누구에게서? 그 다음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 뭐? What에 대한 대답인 세차해달라는 것을 뭐했다? 부탁받았다. 시제는? 오케이. 2번 누가? 대니엘이 선생님한테서 열심히 공부하라 는 것을 뭐 했다? 들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 3번 누가? 누구에게서? 아내에게서 어찌 뭐 하라는 것을 뭐 받았다? 충고 받았다. 오케이.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과거 시제네요. 오케이. 난 아빠한테서 세차해달라는 부탁을 과거에 받았으면 I was asked to wash the car by dad. I was asked to wash the car by dad. 좀 이따가 테를 바꿔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니엘이 선생님한테서 열심히 공부하란 말을 들었대요. 그러면 시제가 과거니까 Daniel was told to study hard by his teacher. Daniel was told to study hard by the teacher. 좀 이따가 테를 변환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아내에게서 조심히 운전하라는 충고를 들었으면 he was advised to drive carefully by his wife. 왜 써 있는 것만 그렇게 열심히 읽고 안 써 있는 거 단말할 때도 열심히 소리 내서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왜 carefully by his wife 이런 부분은 열심히 읽고 왜 빈칸 돼 있는 부분은 열심히 안 읽냐고? 어? 빈칸 돼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맘대로 하세요. 오케이. 자, 그럼 테를 바꾸겠습니다. 1번. 데드. 오케이. Dad asked me to wash the car. 5-3. 한꺼번에 쭉쭉쭉쭉 하면 안 될까? 한 4시간씩 수업해야 되는 거예요? 5-3에 A. Ask A to do. 왜 이렇게 어떤 입니까? Dad asked me to wash the car. 아빠가 asked, 요청했다. Whom, me, what to wash the car. 누구에게 뭐 하라는 것을. 오케이. 그 다음에 Daniel was told to study hard by his teacher. 그래서 테를 변환하면
His teacher told Daniel to study hard. 그래서 5-3의 Tell A to do. Make A 어떤 이야? 아 참, 아니, 아니, 사역 동사야 참. Make A do. Have A do야? Now he was advised to drive carefully by his wife. 왜? 태변한 위에 오타 장렬이네. 예, his wife advised him to drive carefully. 그래서 5-. 예, advise A to do, want A to do, tell A to do. 왜 하다가 말아 답을? 어? 5-3에 A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원형식 문장의 수동태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는 능동태로 바꿨을 때 5-3의 B와 5-3의 C인 경우에 5-3의 B는 사역 동사, 5-3의 C는 지각 동사. 하지만 지각 동사하고 사역 동사는 존재하지만 지각 형용사나 사역 형용사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 생긴다.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형태로 골랐어라. Kelly was seen the her room. Kelly was seen to enter the enter her room by him. 됐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켈리가 목격됐다. 그 방 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 남자에 의해서. 됐습니까? 켈리가 한 행동은 뭐야? 켈리는 방 안에 들어가는 행동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보는 건 누가 한 거야? 힘이 한 거죠. 희가 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The bellboy was made to carry the suitcase by the man. The bellboy was made to carry the suitcase. Suitcase는 뭐 가방, 서류 가방 같은 거. 그래서 bellboy, 요즘은 잘 없긴 한데 어쨌든 호텔에 일하는 사람이죠. bellboy가 뭐 했다? 지시 받았다 하면 되겠죠. 그 suitcase 옮기라는 것을 그 남자에 의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ird was heard to sing a beautiful song by me. 그렇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태변한 해봐야 되겠죠? Kelly was seen. 잠깐만. 오케이, 나머지는 다 있구나. Kelly was seen to enter her room by him. 의 태변한 he.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치 성모야? 그렇죠? 그래서 he saw Kelly enter her room. 그래서 5-3에 왜 늘 대답을 안 합니까? 5-1을 하면 5-3에 C죠. he saw Kelly enter her room. 다시 문장의 형식을 다시 또 따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쵸? 그래서 5-3에 C니까 누구의 형태는? 의 형태는 모두 가능하다. 뭐라고요? Entering a room. 그녀의 방에 들어가고 있는 증인 켈리를 그가 봤다. Enter와 entering 두 가지가 가능한데 태변을 했을 때 만약에 entering이었을 때는 수동태가 어떻게 된다? Kelly was seen entering her room이 된다 했습니다. 그때는. 하지만 그냥 enter her room일 때는 to enter her room이 된다, 돼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ellboy was made to carry the suitcase by the man. 네, 태변한
The man made the bellboy carry the suitcase. 그래서 5-3의 B. 5-B가 어딨나? 그 남자가 뭐 했어? 시켰다, 지시했다, 그 벨보이에게 carry the suitcase 라는 것을. 그래서 얘네 5-3의 B니까 carry의 또 다른 형태는 캐리의 또 다른 형태는 없죠. 없다고 대답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bird was heard to sing a beautiful song by me. 예, 태변한 I heard the bird I heard the bird sing a beautiful song. 그래서 5-3의 C니까 누구의 형태는 Sing의 형태는 모두 가능하다. Singing 이제 형태도 가능하다. I heard the bird singing a beautiful song. 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들었다죠. 이 Singing은 둘 중에 뭐야? 첫 번째가 뭔데? 현재 분사고. 우리는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나는 그 새가 아름다운 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다 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인 그 새를 들었다. I heard. 내가 들었어요. What? The bird. The bird는 the bird인데 what bird? 어떤 새? Singing a beautiful song 하고 있는 중인?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어? 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I heard the bird which was singing a beautiful song. 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인 그 새를 들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등장한 문법은 갑자기 무슨 문법 등장시켰어? 그렇죠. 관계사 문법이죠. 그래서 which가 무슨 격인데? 주격이라 생략할 수 없는데 뒤에 비동사 온 경우에 which하고 was를 둘 다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게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문법이었죠. 됐습니까? 2번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 쓰려면 문장을 분석해 봐야 되겠죠? The crocodile watches the deer drink water. 누가 다? 그 악어가 봤죠? Whom? 사슴을 봤죠? 사슴이 물맛이 지켜봤죠. 그래서 5-3 지켜 감각기관을 사용했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feel 촉각으로 느끼고 하는 동사. 좀 이따가 수동태 바꾸겠고요. 2번 Mom made Tom brush the baby's hair. 누가 다 엄마가 시켰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엄마가 만들었다. Mom made cookies. 이러면 만들었다가 맞겠지만. 그래서 엄마는 탐에게 아기의 머리카락을 좀 빗으로 brush 빗어 달라고 시켰다. 됐습니까? 그래서 5-3의 그냥 막 찍깁니까? 아니 이거 진짜 아직도 구분이 왜 안 돼? 난 잘 모르겠어. 아, 알아요. 말이 잘못 나왔을 뿐이죠. 오케이. 그래서 we was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다시는 안 하겠지. Mom made Tom brush the baby's hair. 5-3의 B고요. 그 다음에 he felt the ground shake. 그래서 누가 다 그는 느꼈다. 누가 뭐하 땅이
흔들리 그는 땅이 흔들리 the ground가 shake하 felt 느꼈다. 됐습니까? 그래서 5-3의 C 그렇죠. 촉각으로 느낀 거죠. 감각기관 사용했죠. 시키는 거 아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the crocodile watched the deer drink water 에 수동태 버전은 누가 다? 그쵸 the deer was watching 까지의 뜻은 사슴이 관찰당했다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쓸까? to drink water by the alligator 아 크로커다이어 몰라? the deer was watched to drink water the deer was watched to drink water 뭐라고요? the 더 deer was watched 이 부분이 중요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the deer was watched to drink water 없던 to가 왜 나왔지 다시 정상적인 to 부정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om made Tom brush the baby's hair에 태변하는 Tom was made까지의 뜻은 Tom이 아, 5-2인가봐요, 저기에. 어떤 상태로 만들어줄게. 지시받았다 하면 되겠죠. 지시. Time was made. 그 다음 뭐? 지시받았습니다. Time was made to brush the baby's hair. 지시받았습니다. What? To brush the baby's hair. 아기의 머리를 빗어주라. 인간들이 도대체 지구한테 뭔 짓을 했길래 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되고 있어 이게. He felt the ground shake.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누가 다? 숙제했으니까 빨리 좀 합시다. The ground was felt to shake by him. The ground was felt to shake. 그 땅이 움직이는 것이 was felt. 뭐 했다? Was felt. 뭐 했다? 느껴졌다. 어? Ground가 feel을 한 거, felt를 한 거야. felt를 당한 거야. 땅이 무슨 뭐 감각기관이 있어서 느끼겠습니까? 느껴졌다. To shake, 흔들리는 것이 By him, 그 남자에 의해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하고 싶은 얘기를 관로안의 문장들을 단어를 배열해서 만들면 되는 거네요 오케이, he 보이고요 뭐 단어들 밑에 있는 것들도 있고요 out of the building 이니까 그는 한글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문제는 그는 목격당했다. 그 다음 뭐라고 쓸까? 그는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He was watched to walk out of the building by me. He was watched to walk out of the building by me. 바로 태변을 합시다. 누가 다? I
watched him walk out of the building. 나는 뭐 했다? 지켜봤다. 그가 건물 밖으로 걸어가. 그래서 얘는 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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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 C 지각동사 감각기관인 시각기관을 사용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그래서 무슨 말로 시작할까? 오케이. 문자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선생님이 나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내가 하는 방식이 니들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한글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끊어있기 순서대로 우리말스럽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문법이 약간은 어떤 공식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조금 어울리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그녀가 그녀는 그 남자에 의해서 도서관에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She was made to go to the library by him. 됐습니까? 그래서 태변한 He made her go to the library. 그가 뭐, 그래서 5다시 그가 시켰다 그녀에게 도서관에 가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여기에서 그 남자아이가 리프티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가 할 행위가 소리가 났고 들은 건 누구? 그러면 우리가 할 행동은 남자아이도 듣고 그 뭐 우리도 듣고 다 같이 듣기만 했어. 아 연주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가 분명히 드럼 연주한 게 누군지 물어봤었죠. 어? 환장하겠습니다 지금. 한글로 써놨는데 그게 머릿속에 무슨 상황인지 하나도 모르겠나 봐요. 어? 오늘 상태 되게 안 좋다. 어? 드럼 연주 도대체 누가 했는데? 우리가 했어? 어? 드럼 연주 도대체 누가 했냐고, 이 문장에서. 그 남자 아이가 했잖아! 뭔 우리가 했어? 우리는 들었지! 어? 이런까지 다 수업으로 알려줘야 되는 겁니까? 환장할 노릇이고. 어이구야. 상상도 못할 부분을 빵꾸가 나있네. 그래서 뭐? 너 boy was heard. 아직도 heard구나. 네. boy was heard to play the drums by us. 그래서 얘 태변을 하면
We heard the boy play the drums. 그래서 5-3의 C죠. 그래서 우리가 한 건 뭔데? 듣는 거고. 그럼 그 남자애는 도대체 뭐 했는데? 어, 드럼 연주를 했죠. 됐습니까? 어? 어? 누나가 드럼 연주하는 거 너 들었잖아. 네가 연주했어?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썼어라. The sun was watched to rise by us. 그래서 누가 뭐 했답니까? 태양이 목격됐다. 그 다음 떠오르는 것 우리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우리에 의해서 관찰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I was made to stop smoking by the doctor.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내가 지시 받았죠. 무슨 지시를 받았습니까? 담배 끊으라 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그 의사에 의해서. 나는 담배 끊으라는 것을 의사한테서 지시받았다. He was seen to help the workers by his boss. 그래서 그가 뭐 했답니까? 그가 목격당했죠. 그 일꾼들을 도와주는 것. 누구에 의해서? 그의 상관에 의해서, 상사에 의해서, 사장에 의해서. 그는 그 일꾼들을 돕는 것이 상관에게 목격됐습니다. 그러면 he가 한 행동은 뭐야? 뭐 he가 들었다고? 돕는 거. 예. 그는 도와줬죠. 그럼 상관은 도대체 뭐 했는데 그 사이에? 본 거고. 됐습니까? 그럼 내가 한 건, 내가 해야 될 건 뭔데 여기 두 번째 문장. 내가 해야 될 건 뭔데? 담배 끊는 거고요. 그럼 의사가 하는 일은 시킨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the sun was watched to rise by us 했으니까 태변한 we We watched the sun rise. 우리는 태양이 지켜보았다. I was made to stop smoking by the doctor. 에 태변한 The doctor made me. 의사가 나에게 시켰다. To stop smoking 하라. Okay. 그 다음에 3번. He was seen to help the workers by his boss. 예, 태변한. 그의 상사가 상관은 그가 일꾼들 도와주 지켜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수거 외웠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성모 Hey, 중2인데 그렇게 떠듬떠듬이 있습니까? 다시 좀 잘 읽을까요? 정성껏 Result 대충 읽으세요. 내가 니들 발음평가합니까? 어? 지금 발음평가 받는 시간이야. 영어는 입이 공부한다는 걸 실천하는 시간이야. 계속해서 2번 성모 3번 성모
민준. 오케이. 그래서 1번 민준이 의견은, 2번은, 3번은, 4번 의견은. 오케이. 그래서 나의 부모님들이 뭐 하지 못하셨다? 복습 안 하니? 나의 부모님께서 뭐 하지 못하셨다, 만족하지 못하셨다, 그 결과에 My parents were not satisfied with the result. I'm interested in playing hockey. 나는 하키 하는데 관심 있다. Jay was pleased with the show. Jay는 뭐 했다? 그 쇼에 행복해했다. Cheese is made from milk.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진다. 오케이. 우유가 치즈 되는 과정은 물리적 변화나 변환이야? 아니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화학적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우유가 치즈 되는 거, 이거 뭐 여러분들 막 그 체험학습 이런 거 가서 해봤잖아. 안 해봤어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래서 숙성시키면 뭔 변화가 일어나길래? 지방은 줄어들고 단백질이 많아지죠. 칼슘하고. 그런 변화, 그런 식으로 변화되는 걸 보고 뭐라고. 니들이 물리적 변화가 뭔지, 화학적 변화가 뭔지, 특히 니가 잘 모르더만. 어? 말아요, 이제. 어? 진짜?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1번, 민준. 오케이. 2번 민준. 오케이. 3번 성모. 오케이. He was surprised at her words. 그는 그녀의 말에 놀랐었다. Be surprised at.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trees. 그 산은 나무로 뒤덮여 있다. Be covered with. Her eyes were filled with tears.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었다. Be filled with. 다음 밑줄진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The water park was crowded with people. 그 워터파크는 사람들로 붐볐었다. Be crowded with. Be filled with 하고 같은 전치사 쓰네요. Be filled with이나 be crowded with이나 거의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그런데 Be filled with에 비교했을 때 Be crowded with은 주어가 좀 한정되는 느낌이 있죠. Be filled with의 주어는 한정되지 않는 느낌인데 Be crowded with의 주어는 한정되는 느낌이 들죠. 어떻게 한정이 됩니까? 그렇죠. 사람으로 한정시키는 느낌이 들죠. The box is made of gold. 그래서 그 상자는 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딱 봐도 금인지 알겠다 모르겠다. 그래서 무슨 변화? 물리적 변화. 그 다음에 His name is known to all the people. 그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The restaurant is known for fresh food. 그 식당은 신선한 음식 때문에으로 유명하다. 알려져 있다. 그 식당은 fresh food로 유명하다. 그래서 for fresh foo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Why is the restaurant known? 왜 유명한데? Okay. 이거는 태변환을 안 합니다. 왜 태변환을 안 합니까? 이건 행위자가 fresh food knows the restaurant. 만약에 이게 행위자라면 수동 태변을 하면 뭐가 툭 튀어나오냐? Fresh food knows the restaurant가 튀어나올 텐데요. 오케이. 그럼 무슨 뜻이 돼버려? Fresh food knows the restaurant가 무슨 뜻이 돼버려? 신선한 음식은 그 식당을 알고 있다라는 이상한 뜻이 되니까 얘는 행위자가 아니라고 했었죠.
이건 태변은 하겠죠. 이거 태변은 하면 뭐야? 어더 페퍼 know his name. 모든 사람들의 그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얘는 행위자가 맞다고요. 이거 태변화를 해보면 뭐가 튀어나와? Gold makes this box. 그래서 얘 행위자 맞아 아니야? 아니라고요. 얘는 재료라고요. 재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people crowded the water park가 튀어나오겠죠. People crowded the water park. 말 돼? 안 돼? 말 되죠. 그래서 얘가 뭐다? 행위자다. 됐습니까? 행위자인 경우와 행위자가 아닌 경우로 나뉘고 그래서 얘를 그냥 수거라고 했습니다. 수거로. 수거. 됐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걱정하신다. 시제는? 그래서 my parents are worried about me. 뭐 worried 대충 해도 뭐 스펠링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너는 어떤 종류의 취미에 관심 있니? 를 완성시키면 what kind of hobby are you interested in? 그렇지. what kind of hobby. 자, 요거 이제 대화 파트에 나올 거예요. 종류 묻기 이러면서. 됐습니까? What kind of hobby are you interested in?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그녀의 선물에 실망했다. 아, 그는 그녀의 선물. 그가 실망했고요. 그녀가 선물 줬는데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시제는 과거니까 he was disappointed at her present. He was disappointed at her present. 그래서 disappoint의 뜻은 뭐다? 실망시키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네가 내가 보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냈어. 됐습니까? interest의 뜻은 그렇죠. 흥미를 갖게 만들다. 그 다음에 worry는 누구 같다 했더라? hurt 같기 때문에 뭐 하다도 되고 뭐 하다도 된다 했더라? 그렇죠. 걱정하게 만들다도 되고 걱정하다도 된다 했어. 그 다음에 no의 뜻은 뭐다? no의 뜻은 뭐다? 알다. 그래서 no는 알려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make의 뜻은 뭐다? 만들다니까 is made는 만들어진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rowd의 뜻은 뭐다? 사람들로 가득 채우다 라는 특이한 뜻이라 했었어. 그 다음에 feel의 뜻은 뭐다? feel의 뜻은 뭐다? 채우다. cover의 뜻은 뭐? 덮다. surprise의 뜻은 놀라게 만들다. 그 다음에 please의 뜻은 즐겁게 하다. 그 다음에 satisfy의 뜻은 만족시키다. 됐습니까? 복습들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접속사. 보자. 이 학기 때 해야 될 게 어? 뭐야? 아예 정리 안 해놨구나. 오케이. 요 순서대로 가면 되게 맞춰놨지 싶어. 자, 다시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그쵸? 뭐, 여러분들 초딩 때 접속사 보고 뭐라 그랬더라? 초등 때 두 문장을 한 문장을 만든다? 뭐 그 얘기도 했고 또 본드다 어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했고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오케이 또 두 문장을 한 문장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좀 더 파봐. 도대체 왜? 어? 땅콩이 뭐 땅콩 맛있다?
땅콩이 잼이 된다? 뭐는 얘기했나? 어, 또 뭐 초딩 때 뭐라 그랬냐고. 초딩뿐만 아니라 중1 때도 얘기했어 이런 얘기. 이해를 못하는 애들은 고딩이 돼도 이런 얘기 해줘야죠. 누가 다 해서 다짜 떼버린다 안 그랬어? 그래야지 두 문장이 한 문장 될 거 아니야. 어, 나는 아팠다. 난 학교에 안 갔다. 이게 두 문장이지. 어떻게 한 문장이야. 내가 아팠기 때문에 학교 결석했다. 이래야지 한 문장 될 거 아닙니까? 아팠다 해서 다짜를 떼고 뭔가 좀 어울리는 말. 어? 비가 내렸다. 밖에서 놀았다. 두 문장이네. 어? 한 문장 만들어줘. 비가 내렸다. 밖에서 놀았다. 이거 한 문장으로 만들어줘. 두 문장이지. 한 문장이 아니잖아. 한 문장 만들어 달라니까. 아, 비가 내렸기 때문에 밖에서 노는구나. 이거 두 문장 한 문장 만드는 거 중1 때는 이렇게 배웠잖아. 중1 때는 이렇게 배웠고 이제 중2 때는 이렇게 배우죠. 이거 중1 때 배운 거고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 이번에 배우겠죠. 이거 뭐 양보의 접속사니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됐습니까? 접속사는 그래서 접속사 문법 시작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게 뭐라고요? 그렇죠. 그게 누가다가 한 문장 속에 두 개 들어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했고요. 시제일치라는 건 현재니까 현재, 과거니까 과거가 아니라 그랬고요. 말이 되는 순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됐습니까? 그런데 접속사 중에서 두 종류의 접속사는 분명히 이게 미래에 있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생겼지? 하는 게 두 가지 종류의 접속사가 있죠. 그렇잖아. 맞죠? 어? 분명히 미래에 있을 일인데 왜 이거 이렇게 영어 표현은 왜 이렇게 돼 있지? 하는 게 두 가지 종류.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그 좀 얘기 좀 해줘봐. 어, 분명히 이 일은 미래에 있을 일인데 왜 동사가 생김새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할 만한 게 두 가지 종류의 접속사 배웠는데 그게 뭐였더라? 어, 뭐 그렇게만 툭 던져놓고 단어로 던져놓으면 되냐? 어? 서술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물 이게 뭐 서술입니까? 어머니 제가 밖에서 축구를 하고 왔더니 목이 마릅니다.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물 똥 이게 문장이고 서술이야? 어? 그래서 뭐 왠이 뭐 쨌는데 시간의 부사절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미래 시제 쓰지 마시고 will 쓰지 마시고요. will 써야 될 일이 있더라도 현재 시제로 대신해야 된다라는 거. if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있었죠. 중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오고 참 많이들 틀린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오케이. 자. 어, 얘기했었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자, 접속사란 무엇인가? 근데 선생님이 이제 얘기한 건 종속 접속사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했어요. 종속 접속사가 뭔지 또 그건 또 뭐예요?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뭐를 기준으로 한 거냐면 and라든지 but이라든지 or라든지 또는 뭐 so 같은 거 이런 거 빼고 나머지 접속사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했어. 왜냐하면 and, but, or, so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접속사고 여러분들이 얘들을 이해하는데 별 큰 어려움을 겪질 않습니다. 얘들은 종속 접속사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등위 접속사는 근데 고등학교 되면 의외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에 어떤 문법과 플러스 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하냐면 생략이라는 문법하고 이제 겹치게 되면 그땐 조금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생략이라는 거 배우게 됐을 때 그때 뭐 또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가 그렇게 지금은 어렵지 않은데 고등학교 되면 조금 어려운 문제, 등위 접속사랑 관계된 조금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건 미리 조금 들어두시고요. 알아두시고요. 예방접종 차원에서. 그래서 뭐 등위 여기 보면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뭐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 있겠지. I like 뭐 아까 I like bread and cheese. 그럼 bread라는 단어와 cheese라는 단어를 and로 연결했잖아. 그럼 단어와 단어를 and라는 걸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and가 접속사다. Do you like milk or coffee? 밀크 단어죠. 커피 단어죠. 단어와 단어 접속사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 구와 구를 연결한다고? 자 여기서부터 둘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더라? 우리 문법 시간에 구라고 불리는 녀석과 절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이 있는데요. 뭐 비슷한 것 같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했는데 둘의 공통점은 뭐다? 덩어리다. 끊어있게 했을 때 어? 이 문장을 끊어있게 했을 때 막 이렇게 끊어있게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끊어있게 하겠죠. I like to play the game. 왜 여기 안 끊고 왜 여기는 안 끊고 왜 여기를 왜 안 끊는 겁니까? 우리가 문장을 끊어있게 하는 건 일단 원래 다른 선생님들은 여기도 이렇게 끊는데 이거는 저는 안 끊고요. 그 이유는 뭐 붙여놓는 게 좋아서. 그래서 이 덩어리 이런 거 뭐 이런 덩어리도 있죠. 여기 뭐 바로 구와 절을 비교하면 되겠네. 이 끊어있게 하면 막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이 지로를 안 하죠. 이 문장 어떻게 자릅니까? He said that he was angry. 이렇게 자르죠. 그래서 이걸 보고 구나 절 어떤 뭐 이런 걸 보고 구 또는 절이라고 부릅니다. I like to play the game. 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To play the game. He said that he was angry. 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구분해보자. To play the game은 구야 절이야? 당연히 구겠죠. 그 다음에 that he was angry는 절이겠죠. 자 공통점 덩어리다. 그렇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To play the game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o you like라고 묻겠죠. That he was angry 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라고 묻겠죠. 선생님이 끊어있게 하는 건 뭐가 기준인 거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냐에 따라서 끊기죠. 그래서 그렇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로 끊기는 덩어리를 뭐나 뭐라고 부른다? 구나 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구와 절의 차이점은? 절에는 주어동사가 존재한다. 반면에 구에는 주어동사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들에 대해서 주로 오늘 배우겠다는 얘기죠. 접속사란 파트에서. 오케이. 연결하는 말이다. 구와 구를 연결할 수도 있겠죠. 구와 구를 연결해볼까? 구와 구를 연결해볼까? 구와 구를 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 'Do you like playing outside or playing inside?' 너 밖에서 노는 게 좋아? 집 안에서 노는 게 좋아? 구와 구를 접속사로 연결해 놨죠. 뭐 절과 절도 접속사로 연결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접속사에는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상관 접속사라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미 배웠어요.
상관 접속사라는 거 이제 슬슬 나오고 얘가 이제 고등학교 때 조금 얘를 이제 제대로 공부를 안 해. 지금부터 슬슬 갈고 닦기를 시작 안 하면 상관 접속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구분 방법은 등위 접속사는 안 가도 얘기했습니다. and나 but이나 or나 so 와 같이 누가 메인이고 누가 메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둘 다 and나 but이나 or나 so로 만약에 문장과 문장이 연결된다면 둘 다 무슨절이다. and나 but 앞뒤에 있는 절과 절이 다 주절인 거다. 그래서 앞에도 주절이고 뒤에도 주절이다. 만약에 여기에 형용사가 와 있어. She is beautiful and a teacher.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 She is beautiful and a teacher. 라는 문장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 왜?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왔는데 앞에는 형용사 넣고 뒤에는 명사를 넣었어. 응? 응? She is beautiful and a teacher. 이딴 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왜? 얘가 등위 접속사니까 여기 형용사를 넣었어.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뭐가 와야 될 거로 기대하고 있다. 형용사가 와야 된다고. 등위 접속사가 무슨 뜻인지 얘기하고 있어 지금. 여기에 문장이면 여기도 문장이 와야 되고 여기 형용사면 여기 형용사, 여기 부사면 여기 부사, 여기 투부정사면 여기도 투부정사, 여기 동명사면 여기도 동명사, 여기 현재 분사면 여기도 현재 분사. 그게 뭐다?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는 우리가 수업할 때 자꾸 뭐라고 부르는 걸 두 분명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절이고 하나는 종속절이다. 그럼 that 같은 거겠네. that 같은 거. because 다짜 떨어지고 대신에 다른 거 붙이는 애들이 다 종속접속사더라. 그래서 주인과 종으로 나뉠 수 있는 접속사를 보고 종속접속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는 뭐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런 것들 쭉 나오네요. 됐습니까?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죠? 보세요. 소리 내서 이거 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both A and B 하면 얘도 하고 아이고 both A and B 설명하면서 얘도 설명했고 얘도 설명했던 기억나십니까? 까먹었죠 당연히.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상관접속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종속 접속사, 그러니까 지금 등위 접속사는 아예 지금 생략을 1학 그래머타파 1권에서 등위 접속사 이미 다 다뤘고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생략이라는 거 나오기 전까지는 등위 접속사가 그렇게 어려울 일이 없으니까 바로 종속 접속사 먼저 하겠답니다. 그래서 종속 접속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도 있고요.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무슨 절을 이끄는 접속사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절을 이끄는 접속사도 있어요. 형용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건 뭐 이거는 형용사 절을 이끄는 지금 선생님이 뭐 하려고 그런 것 같아? 이것도 있죠? 그쵸? 형용사 절을 이끄는 얘도 있죠? 얘들 모아놓고 한꺼번에 우리가 혹시 배우지 않았나요? 형용사 절을 이끄는 를 보고 뭘 하면서 한꺼번에 모아놓고 배웠더라 우리가? 응? 그렇죠? 뭐라 왜 뭐라 그랬어 지금 방금? 얘 방금 뭐라 그랬어? 얘가 방금 정답을 얘기했는데 형용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 같은 애를 모아놓고 우리가 뭘 하면서 배웠어? 접속사라 그랬어 얘가?
회사를 하면서 배웠죠. 그래서 절이 명사절이 있고 형용사절이 있고 부사절도 있습니다. 접속 우리가 이제 문법 책을 보면 맨날 뭐 종속 접속사 얘기하면서 명사절도 얘기하고 부사절도 얘기하는데 도대체 형용사절은 왜 맨날 얘기 안 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 혹시 여러분들 그런 궁금증이 들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야. 왜 명사절, 종속 접속사에는 명사절을 이끄는 녀석도 있고 부사절을 이끄는 녀석도 있는데 왜 형용사절을 이끄는 녀석은 왜 없지? 걔들이 다 뭐였다? 관계사들이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총 종류가 몇 가지 있다?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녀석은 여러분들 이미 배웠죠? 그렇죠? 첫 번째 녀석의 별명이 뭐였더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첫 번째 녀석은 이미 배웠고 얘 별명이 뭐였어요? 겉 만드는 대시죠. 완벽한 문장이란 말까지 넣어줬어요. 왜냐하면 관계사절에도 뭐가 나오는데 대시 나오는데 얘는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들지 않죠. 불완전한 문장이고요. 어떤 시 역할만 합니다. 완벽한 문장을 겉만든 that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아까 전에 성모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라고 얘기했는 게 하나 있었어. 그게 뭐였더라? 어? 그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실수할 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 어, 그게 뭐였지? 당사자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내가 뭐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뭐 이런 얘기할 때 했었는데 응? 네가 그 얘기를 했니? if에 대해서 내가 제발 if 뒤에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나는 가르친 적이 난 절대 없다고 자꾸 얘기해. 그래서 두 번째 접속사 명사절을 만드는 두 번째 접속사가 바로 누구? if가 1번 만약 뭐뭐 한다라면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 뭐뭐인지 아닌지라 는 것도 있다 했죠. 뭐뭐인지 아닌지 됐습니까? If she will come. 오! If she will come.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고. 선생님 이거 If she comes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줬잖아요. 난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헤이,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틀렸죠. 그렇죠. 어느 문장이 틀렸을까요? 형이 틀렸죠. 그렇죠. 어떻게 고쳐야 된다? 그렇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만약 그녀가 온다면. 그렇죠. 내가 행복해질 조건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내가 무조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만족된다면 그녀가 오는 조건이 만족된다면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녀가 오는 조건이 만족해야지 무슨 시제에 행복해질 거라 했으니까 미래 시제에 행복해질 거라 했으니까 그녀가 만약에 온다면 그녀가 오는 행동은 언제 있을 일이야? 미래에 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I don't know if she will come 뭔 소리야. 나는 모르겠대죠. 뭘 모르겠대요? 그렇죠. 그녀가 미래에 올 것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어떤 궁금증이 생길까? 난 모르겠어. 그녀가 올지 안 올지. 그럼 내 마음속에 드는 이건 뭐지? I don't know if she will come. 난
모르겠어. 그녀가 올지 안 올지. 어. 너는 이거 이런 거 무조건 안 하는 거야? 어? 모르겠어. 어, 나는 모르겠대잖아. 그녀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대. 그러면 어? 하고 물음표 묻는 무슨 말을 할 거 아니야. 어? 우리말로 먼저 해봐. 언제 그녀가 오니? 어. 이런 의문이 생기겠지. 내가 모르겠대잖아. 그녀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대.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야? 이라는 궁금증이 wishcom? 그녀가 올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겠지. 얘를 보고 뭐라 부를 것 같아? 얘 비슷한 거 앞에서 했는데. 얘를 보고 뭐라 부르고 얘를 보고 뭐라 부를 것 같냐 이 말이야. 어? 얘를 보고 뭐라 부를 것 같아. 그래, 직접 의문문이라 하겠지. 그럼 얘는 뭐라 부르겠어? 간접 의문문이겠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도 명사절입니다. I don't know about it. 암만 길어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암만 길어봤자 it이 되는 녀석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녀석은 뭐냐? 모든 의문사 플러스 간접 의문문도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모든 의문사 플러스 간접 의문문도 명사절이다. 자, 이 두 문장을 선생님이 한글로 두 문장 쓸 건데 그 두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글로 한 문장 만들어 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거 한 문장 만들어 줘.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어 달라고. 이 문제 한글을 끊을게. 해보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누가하고 똑같죠? 너 그거 알아? 그거 뭐?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이거 지금 당연히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되고 있는 거 있어 지금. 이게 되고 있죠? 그럼 이거 지금 무슨 절이란 말이야? 이거 명사절이란 거죠. 됐습니까? 자, 너는 아니? 그녀가 어디 사니? 합치면 너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아니가 되겠죠? 그럼 영어로 해봅시다. 이거 모르지 않잖아. 너는 아니? You know. 그녀 어디 살아? 오케이, 묻는 느낌 안 드는데요? 이거 두 개를 합친대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이 붙어 있겠죠? 그래서 너는 아니 그냥 못 쓸 것 같아. 오 하고 문장 부호는 문장 부호는 문법적으로 얘기할게. 그럼 문장 부호는 주절을 따라가 종속절을 따라가? 주절. 어, 그러면 뭐지? 여기 됐습니까? Do you know where she lives?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의문사들을 알고 봤더니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더라. 의문사가 접속사가 됐을 때 요 덩어리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문이라고 부른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사들은 총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겁 만드는 덴만 주구장창 했었죠. 1학년 때는. 딴 것도 배우게 될 예정이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뭐 겁 만드는 덴만 나와. I think that we should try harder.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자, 이건 문법적인 설명이고, 이걸 만약에 대아파트에서 이런 게 나왔어. I think that blah blah blah. 이건 그러면 대아파트라면 뭐 하기? I think that we should try harder. 이런 표현을 보고, 이게 문법 파트가 아니야. 문법 파트라면, 아, 이게 접속사 대시고 명사절이고, 이게 지금 목적어 뒤에는 완벽한 문장, 완벽해. 그렇죠? 주어 동사 완벽하다는 얘기는 몇 형식인지 따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몇 형식이지? We should try harder. 1형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빼고 어찌 더 열심히 어찌라는 부사만 남았죠. 완벽한 문장이란 말인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목적어니까 뭐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할 건데, 이게 대화 파트에 나왔다면 이거 뭐라면서 배울 것 같아? 어? 대아파트라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다고요? I think that. 의견 말하기라 했죠. I think that.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절은 어디서 다 배웠다?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할 때 했고요. 됐습니까? 특징은 명사절하고 부사절만 접속사 파트에서 다루는 이유가, 물론 이게 관계사가 내용이 많아서 빠져있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얘들은 전부 다 뭐를 가지고 다닌다? 완벽한 문장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얘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접속사라고 안 쓰고 이러기를 전문 찍었어. 관계대명사는 뭐와 뭐의 역할을 동시에, 접속사와 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보고 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접속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사절을 이끄는 거, 뭐가 부사라고? 이렇게 손발을 오래 맞췄는데 왜 이게 안 튀어나오지? 뭐가 부사라고? 에 대한 대답이라고. 됐습니까? 거기에 이제 한 두 개만 더 덧붙여주세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과, 그 다음에 when, where, how, why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 두 개가 있는데, 뭐하고 뭐가? 조건과 양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조건과 양보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 이유, 그 다음에 뭐 결과? 결과도 뭐 이거 이렇게 연결해서 뭐 갔다라고 보면 되니까, 어쨌든 뭔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뭐 했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조건도 했어 이미.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녀석들, when에 대한 대답에 대한 덩어리를 보고 시간의 부사절이라 그러고, 그 접속사들을 보고 시간의 접속사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다? when이 있죠. when 대신 쓸 수 있는 거 알려준 것 같은데. 시간의 접속사 when이 언제가 아니고 뭐뭐 할 때란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누구였더라? 저기 딱 보이는데? as라 그랬죠. 지금 선생님 뭐 설명하고 있어? as가 무슨 뜻도 있다. 뭐뭐 할 때란 뜻도 있다. while. while은 뭐 3종 세트 할 때 이미 만난 적 있더라? 동안 3종 세트 할 수 있었죠. for 3 days, during the day, while you sleep. 맞습니까? 그래서 동안 아니고요. 이거 바꿨어. 얘가 동안이라는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라 그랬더라? 에즈라 그랬죠. during을, while 지우고 그 자리에 during을 넣겠다고? during은 전치사만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when 대신 사용된 as나 while 대신 사용된 as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time의 as라 합니다. 시간의 as. 내가 as 해놓고 내가 번호 몇 개 매겼더라? as 설명할 때?
4개씩이나 했어 내가? 4개? as가 뭐뭐 할 때 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뭐뭐 아 동안이란 뜻도 있고? 어 여기서 했고요 그건 나 기억이 또 안 나시나봐요? 어차피 같은 얘기 한 거고요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는 동안이고요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fter 뭐뭐 한 이후에 until 누가 뭐뭐 할 때까지 그 다음에 since는 시간의 접속사일 때는 무슨 뜻이죠? 시스 좀 이따 또 나올 거야. 근데 since가 시간의 부사들을 이끄는 접속사일 땐 무슨 뜻이다?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이란 뜻이었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en부터 시작해서 until까지는 뭐에 대한 대답이지만 when에 대한 대답이지만 since는 뭐에 대한 대답으로 조금 다르다. 신스는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How long have you known her? How long? 뭐 생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반응입니까? 어? I have known her since I was 10. 내가 10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난 그녀를 쭉 계속 알고 지내오고 있다.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 또 시간의 부사절로 포함시킨다. 주로 when에 대한 대답인데 how long에 대한 대답인 since I was 10. 내가 10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시간의 접속사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He gave me a doll when he arrived. 그는 나에게 인형, 아, he gave me a call.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When he arrived. 그가 도착했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그래서 since가 무슨 뜻도 있지만, 뭐뭐 이후로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고, as가 무슨 뜻도 있다.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다. 됐습니까? I got angry. 나는 과거에 화가 났어. Because Senna was late again. Senna가 또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y did you get angry?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en did he call? 아, when did he give you a call?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하고요. 얘를 보고 why에 대한 대답이라서 이유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as의 세 번째 뜻은 뭐였더라? I am as tall as you are. 됐습니까? 난 너처럼, 너만큼. 자 그리고 어떤 녀석들은 접속사하고 접속사하고 전치사로 다 쓰일 수 있는 애들도 있고 접속사로 쓸 녀석과 전치사로 쓸 녀석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efore는 접속사로도 쓰이지만 전치사로도 쓰이죠. 학교 가기 전에 before school, 로스였을 때 before를 보고는 접속사라고는 안 할 겁니다. 맞습니까? until도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됩니다. 내일까지 until tomorrow 했을 때 until은 뭐다? 전치사다. 근데 until you come 했을 때는 접속사다. until you will come은 당연히 틀린 표현이겠죠. 왜 틀렸죠? until you will come은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건 뭐 if you are tired, 네가 만약 언제 뭐 한다면 현재 피곤하다면 you can go back home. 너는 집에 되돌아갈 수 있다. 되돌아가도 된다.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소댓 구문도 했죠. I'm so hungry. 내가 어떻다? 내가 매우 배고프다. That I can eat anything. 자, 이 any 일반적이야, 예외적이야? 예외적이죠. 낫도 없고 묻지도 않죠. 예외적일 때 any는 어떻게 해석한다? 어떤 뭐뭐라도. 그래서 I can eat anything. 나는 어떤 것이라도 먹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됐습니까? 양복. 수고들 하셨습니다.